を出てきています。그원전의지진취약성문제를말씀을드렸는데어쨌든검토하시겠다는말씀을하시긴했지만그월성원전1호기4호기전부다문제가되고있고특히3호기는그비내진내진설계가안된잘못된앵커볼트가1300개나해당이되고있습니다첫번째질의에서그원전의지진취약성문제를말씀을드렸는데어쨌든검토하시겠다는말씀을하시긴했지만좀더정확하게말씀을드리기위해서특히나월성원전이문제입니다지도를보시면월성원전주변의활성단층이대규모활성단층이나아니면개수저기보면빨간점들이많죠저게활성단층이26개만모여있는지역이에요바로월성원전에바로인접해있는지역입니다근데이제한동안판내부였기때문에우리는지진안전지대라고생각을했지만이번에발생한뭐새해벽두부터발생한일본에서의지진이사실상우리한테영향을미치는거거든요땅이 1.3m 가움직였답니다엄청난힘인거거든요그영향을지금받고있다따라서그앵커볼트라고하는거는어쨌든안전등급설비포함해서다고정시키는건데그월성원전1호기4호기전부다문제가되고있고특히3호기는그비내진내진설계가안된잘못된앵커볼트가1300개나해당이되고있습니다근데이게왜문제냐면은그관련한규정에따르면지진물은그설비에상응하는등급으로분류하라고되어있어요그럼안전등급으로분류가되는게앵커볼트거든요근데얘가비내진그러니까내진설계가안된거죠그렇게되면은이제기술기준그러니까안전기능이손상되지않도록설계해야된다는기술기준에위반이되는거고이기술기준에적합해야만허가운영허가가나가는건데기술기준에적합하지않는어쨌든앵커볼트가되어있는거면그러면허가기준이미달할때는운영취소가되는겁니다근데장관님께서모르셨으면모를까운영허가취소에대한상황이벌어질수있다라는걸인지한상태에서는그냥단순하게볼수없는거거든요따라서전사업자가정확하게검토할수있도록그러니까관리감독을하셔야된다그걸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요 HVDC 관련해서해외에도하고있는데뭐가문제냐말씀하셨는데이건결국은이제기술상의문제라서좀더말씀을드리면 HVDC 다시말하면직류형전력망은전류형이있고전압형이있어요제주도하고육지가 HVDC 로연결되어있는데전기가수시로왔다갔다못하거든요한방향으로만갑니다왜냐하면직류는플러스마이너스가정해져있는거잖아요근데그걸바꾸려면교류전기는플러스마이너스가왔다갔다하기때문에전기가자유롭게물흐르듯이왔다갔다할수있는데직류중에특히전류형 HVDC 는그게안됩니다물론전력거래소는1시간정도시간이걸린다고하는데사실상반나절이상의시간이걸리기때문에전력망이연결됐다고볼수없는거예요그건끊어진거나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전력망전체가그유연하게움직이지못하는문제가이 HVDC 때문이고우리나라가지금지사랑계약해서지금설치하려고하는게이바로전류형이에요근데다른나라는전압형이거든요그러니까두가지문제때문에교류형전력망과교류형전력망이연결되는 HVDC 라는문제가없는데우리는교류형전력망안에 HVDC 를넣으려고그러고있고이것도특히나플러스마이너스바꾸는데한시간또는최대한나절이상의시간이걸려버리니까이건전력망전체를다운시켜버리는큰위험이될수가있습니다그러니반드시검토를하시라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전력수급기본계획의전기사업법의국회보고취지를살려서자료를기본적으로제출을해주셔야지 제가오늘자료를열람하면서질문할사항만한대여섯가지가나왔어요근데이걸제출받지못하고그때그때열람하면서한다는게얼마나비효율적입니까제가바깥으로뭐외부공개나뭐공격용으로쓸까봐걱정하셔서그런것같은데그런부분은잘협의를해가면서할테니까어쨌든공개를제출을해주시길바랍니다그래야지효율성있게갈수있다그리고어쨌든저는뭐박수영의원님지금자리뜨셨지만그에너지신사업얘기하신게굉장히중요합니다잘아시겠지만우리나라는전력시장이한국전력공사판매사업이독점되어있기때문에사실에너지민주주의가구현되고있지못한거거든요재생에너지전기때문에때문에뭐개인이건농부건아니면그대기업이건중견기업이건중소기업누구나다새로운신사업을만들수있는상황에서그전력시장이소매시장이닫혀버리니까
이게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들, 수소산업이나 이게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개혁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사실 법적으로 제가 이제 제시를 했던 출력 제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근거 규정 이런 거 개방한 그러니까 정보를 공개하는 거에 대한 법안을 산업부가 반대를 하시면서 입찰제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도매 전력 시장에 대해서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소매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이거에 대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특히 전기요금권에 대해서는 거리별 전압별 예비율별 다양하게 다양한 전기요금 공장이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 현장으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사실 산업부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논의조차 못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전력시장과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좀 개혁할 수 있는 그것을 좀 협력해서 기대하고 네. 전력수 기반 기본 계획으로 쓰게 되기를 바란다. 네. 네.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입찰제에 대해서 결국은 출력 제어를 위한 3% 출력 제어를 동의해야 하면서 이제 입찰을 하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재생에너지 업계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소규모.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네. 네. 유념해서 저희가 저 전력시장 개혁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전 안전성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께서 절대로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신 분을 철저하게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고 그 HVDC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는 있어서 저희가 뭐 외국에서 했기 때문에 들어오면 문제가 없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국내 지금 설비 안정화를 어떻게 할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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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